네, 번아찌나 정아, 번찐정, 번찐정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기대함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어디 다녀올게요. 임지연님 잘 다녀오시고요. 정승아님 일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잘 다녀오시고요. 1비 끝나기 전에 들어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노혜령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임현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 달려봅시다요. 주님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노혜령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올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건강하시고 늘 힘내서 기도로 동력하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주세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번아찌나 정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정오 기다린 1인입니다. 화찬사 함께합니다. 이지훈님 감사하고요. 자 박선희님 번아찌나 정아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성 목사님 하은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셨고요. 최은주님 번아 은혜로 달려 하셨습니다. 번찐정 번찐정 인사 나눠주시고요. 신영규 권사님 번아 목사님 하은자매님 이지훈님, 정성욱사님, 한재민님, 번아찌나 정아, 송사무엘님, 번아 독후감 작성 중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박사님 올해 마지막 화찬사 시간이네요. 그러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진짜. 아 올해 마지막 두둥 지전파 TV님 오셨고요. 최수홍님 이쁜 한재민님 얼굴이 더 예뻐 보이네요. TV로 보니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은자매님 2021년 마지막 화찬사 인사 나눠주시죠. 뭔가 느낌이 진짜 이상하네요. 마지막 아 다들 마지막인 걸 알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지내다 보니 네. 올해 마지막 화찬사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왔어요. 끝이에요? 아니 너무 놀라워가지고 지금 아니 어떻게 그래도 진짜 1년 동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훈님은 2022년 화찬사 개근할게요.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 김선옥 사장 한자매님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찬사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2022년도 함께해 주실 것이지요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2022년에는 개편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두둥 두둥 그 다음에 안 나타날 수도 두둥 그 두둥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성균이 끼야 잘생긴 정성욱 사장님 예쁜 한자매님이 땅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저는 이제 올해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새해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끊임없는 하셨고요. 최성님 마지막 화찬사 저도 개근이에요. 자, 박사님 두 분 덕분에 올 한 해도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정님 올해 마지막 화찬사네요. 한 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해요. 2022년도 건강과 감동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오, 정의미님 개편해요. 그랬습니다. 개편합니다. 개편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기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다음 주 한 주 쉬는 거 아시죠? 방학 한 주 하고 개편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노혜령님 아 그리고 2022년 두 분의 목표가 있을까요? 서로 공유하며 기도로 동력해봅니다. 이지훈님 엥? 개편이요? 설마 화찬사 계속 가는 거죠? 하셨고요. 네, 아직 모릅니다.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민님 아직 모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화찬사 흥해랍 시작하티기님 이미연이 또 방학이에요. 맞아요. 유유. 박사님 다음 주 한 주 쉬는 거 지금 처음 알았네요. 공지를 안 하. 제가 하셨을 너무 텐데. 빨리 얘기했나? 아니요 공지 하셨어요 공지. 공지 하셨어요? 번특독 때 말씀하셨던 거. 네 한 주 쉽니다. 한 주 쉬고 개편이 일어납니다. 아 큰일 났어요 이제. 개편. 가제는 개편입니다. 가제는 개편. 자. 이게 뭐야? 화천사는 영원하라 이현영님 어제 부스터샷 받았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맞은팔로 독후감 숙제할 수 있는 정도로 컨디션도 편안합니다. 다행이네요. 안 돼요 또 방학 하셨고 과제는 개편이라니 다 받아주시는 우리 화천사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는 개편 말고 화찬사편 이준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개편 있으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실시 임 대표님이 말씀하시겠죠, 뭐. 맞아요, 맞아요. 계속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 또 쉬는 동안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맞아. 다시 보기로 좀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 같은데 보면 밑에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좀 네, 남겨주시고 남겨주세요. 어땠는지 재밌었는지 이런 거 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안 남기시니까 저 그렇죠. 제가 먼저 남기기가 좀 그렇다.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나 혼자 얘기하기가 그래 약간 좀 그죠? 저도 개편 말고 목사님 편 감사합니다. 개와 개 다 나왔어요 지금. 제니파? 박진희님? 제니? 아, 진희? 박진희님? 우와 보라 마스크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박진희님 처음 그러게요? 보는 닉네임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 보라 마스크 자주 씁니다. 네 와인색 너무 멋져요 와인색. 보라 마스크 개편 반대 화찬사 계속하게 해주시고 저도 화찬사 편 하정이도 화찬사 편이라고 하정이도 화찬사 편 하셨습니다. 수원 변사님 댓글은 잘 읽어야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이거 좀 들어가세요. 화찬사 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제는 개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와 언급됐다 하시면서 언급되었다. 세션 아나 감사합니다. 반가워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 그래요. 제니 제니 팍 진희가 이제 제니 이렇게 하나 보죠. 제니 제니 팍 반갑습니다. 저는 와주셔서 예수님 편. 그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편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눠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편 반대 하셨습니다. 네, 개편 반대 한 표 나왔고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추워요, 그죠?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계속 추워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성탄절 날도 진짜 추웠고. 그러니까요. 지금 눈이 그날 와가지고 네. 아주 강원도 쪽은 난리도 아니래요. 그렇죠. 완전 네. 이렇게 허벅 종아리까지 그러니까. 쌓았다고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진을. 저쪽도 주시는데. 목포 무안 쪽도 엄청나게 왔다고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맞아. 옛날에는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 오면은 걱정부터 되고 맞아 불안하고 저도 운전을 하니까 맞아 맞아 눈이 오면은 좀 걱정이 돼. 그러겠네요. 아. 저도 작년에 저희 집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고립됐었거든요. 제가 꼭대기 언덕 꼭대기에 사는데 못 내려갔어요. 길이 눈길이 얼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한 사역 한 개는 못 나가고. 아, 예. 그 다음 날 사역은 어떻게든 가야겠다 생각해서 박스 주워 타고 썰매 타고 내려왔어요. 아 진짜? 작년 겨울. 큰일 날라고 어떻게 그런 재밌었어요. 근데 다들 썰매를 타고 있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그래서 저도 끼어 갖고 같이 타고 내려. 위험한 동네네. 아니요. 저희 동네 좀 그래요. 이사 가야 돼. 대구는 어제보다 덜 추운 것 같아요. 아. 내복 필수. 지난주에 대구 갔었는데 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행복했어요. 네. 따뜻했어. 저는 또 저기 뭐야 마산 아니 군산 갔는데 군산 그 또 비가 또 눈이 와가지고 그래요? 네. 군산? 참 이게 군산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나? 아주 많이 오진 않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또 왔어요. 또. 그랬구나. 자 하은정님 정성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반갑습니다. 아 그렇구나 외가는 눈이 귀한데 아 맞아요 그, 눈이 귀한 동네가 또 있어요. 맞아 그렇죠? 대구도 그렇다 그러시고 데프리카 그치 저희 아들 양구 부대 있는데 양구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며. 맞아요. 제가 양구 살았었거든요. 재산의 달인이. 이게 왜 쓰레기냐면 눈이 오면은 저도 계속...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빗자루질로 이걸 다 쓸어놔야 돼요. 근데 또 오잖아요. 또 계속 와도 또 계속 쓸어야 돼요? 다 쓸어야 내리고 멈춘 다음에 쓰는 계속 게 아니고. 쓸어야 돼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얼어버리거나 예를 들면 뭐 장교님이나 장군님이라도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쓸어야 돼요. 계속 쓰어야 돼요. 그래서 당번이 바뀌면 또 그 다음 방번이 그래서 눈내기 눈내기 그런 그래서 거. 예, 그렇죠. 하얀 쓰레기 그런 얘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요. 아유. 자 축복의 토론이 오늘 저희 딸 생일이랍니다. 운동하느라 타지에 있어서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름은 최수인 수인자매님. 아 수인님 정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운동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타지에서 혼자 예, 타지에서 혼자 너무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군산 언제 오셨나요? 이번 주일날 다녀왔습니다. 사연으로. 개편... 군산 분이신가 보네 또. 그런가 보다. 개편되면 아마 하정이는 3박 4일 집에서 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목사님 미워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제설 삽을 들고서 예쁜 쓰레기 공구는 활주로 쓸어야 됨. 맞아. 아니 어릴 때는 진짜 눈 오면 눈싸움 눈썰매 막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쵸. 걱정부터 되고 이제는 그래요. 불안해. 또 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오면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렸을 때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감성 파괴. 맞아 감성. 이게 참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감성 파괴가 사그라들었어. 되더라고요. 맞아 사그라들었어.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기뻐하고 네.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연탄으로 눈사람 만들 때 좋았지요. 연탄으로 눈사람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 이게 돌돌돌 이렇게 시작하면은 너무 조그맣잖아요. 아~ 연탄을 가지고 눈을 묻혀요. 연탄을. 아 그래요? 네, 그 연탄 까만 거 말고 다 태운 거 있잖아요. 다 타면 하얘지죠. 그래서 맞아. 약간 하얀 느낌의 그거를 노래지는 그걸로 막 해가지고 기본을 그 이만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몰랐네. 그랬어요. 좀 억울하네. 근데 옛날에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가능했어요. 아, 이만큼씩 쌓이고 맞아요. 그랬으니까. 쌓였어. 그래서 항상 뽀도둑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렇게 맞아. 눈이 안 내려요. 많이 오진 그렇죠? 않아. 걱정 공감합니다 하셨고요. 자 구루동사는 여동생 생일입니다. 그렇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눈사람의 비밀이라고. 맞아요. 연탄이 들어있는 몰랐어요, 저도. 비밀. 자 어쨌든 추운 날이지만 우리 또 찬양하며 화찬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로포드의 눈썰매 옛날 추억에 또 눈썰매. 맞아 저도 비로포드로 탔었어요. 연탄 만져본 적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궁금해요. 아 진짜? 오 그렇구나. 네, 나는 뭐 나도 모르지만 하연자면 어떻게 생겼지 알잖아요. 왜 모르세요? 어떻게 생긴지 저는 말해줘요. 왜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지 말해줘요. 연탄이요. 네. 이렇게 원통형이고요. 음? 좀 짧아요. 길이가 한 뭐 2, 3cm, 3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밑에서 이게 불을 피우면 거기 구멍으로 이제 산소랑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불이 피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게가 있어요. 집게로 네.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이거를 불에 난로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겼어요. 까매요. 그리고 타면 약간 아이보리 핑크 같은 그런 색깔이 돼요. 그렇구나. 나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거야? 아 이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저도 잘 모르겠네. 자 무슨 일? 연탄으로 눈사람 만드는 걸 몰랐네. 배성 목사님은 장작 대신 장작 대신 세대인 거죠. 목사님 연기 너무 장작이셔서 모르셨구나. 아 저는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은 잘 몰라요 연탄을. 아. 하도 시골에서 커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그 나도 소문에 의하면은 네. 연탄 두 소문에 개를 소문에 의하면요 연탄 두 개를 할 때 구멍을 네. 잘 맞춰야 잘 돼요. 맞춰야 돼요. 구멍을 안 그러면은 잘 맞춰서 불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공기가 안 통해서 꺼진다는 맞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 저 참. 이거 집게로 찝어 올리다가 많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그랬구나. 혼나고. 그런 세대구나. 목사님 연기 티나요 하셨나요? 연기 티나. 나는 연기 티나고 환자면 티가 예쁘고 좋습니다. 아 티 이게 마음에 드셨나 보다. 티가 예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연탄 나르던 추억에 난다고. 맞아 연탄 나르고. 아 참 그런 또 세대시군요. 네. 아 좀 근데 나 왜 이렇게 뭔가 뿌듯하지? 저 맨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 나만 몰라 막 이랬는데 제가 알면서 설명해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아, 기분이 아, 좋네요. 연탄 아는 세대 좋습니다. 목사님 네. 아직 그 좋아하시는 네. 좋습니다. 목사님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래요. 좋습니다. 빨리 말씀 나누고 우리 이행시 네. 해야 좋아요. 오늘 진짜 저 사연이 찬양이 많아가지고 진짜 오늘 많아요. 진짜, 진짜 많아요. 맞아.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새번역으로 보면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이 마지막 주에 어떤 고백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나눕니다. 욥기서는요 엄청난 양 42장이나 되니까 정말 엄청난 양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평 불만 어려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모함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쫙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 앞에 욥이 완전히 엎드러지면서 세 가지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인정하는 고백. 자,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동안 억울하다고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막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요? 하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난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2장 3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세상을 만들면서 너 공룡 알아? 너 기린 알아? 너 말을 알아? 너 하마를 알아? 막 말씀하실 때 다 이 욥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 정말 신기한 일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안다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는 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오늘 입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2021년 혹시 힘들었더라도 하나님은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 앞에 우리는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올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듣던 분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경험한 분이다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욥의 이 고백은요.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지 전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냥 주님이 필요한 분이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찾는 분이었잖아요. 그냥 나 도와줘야 되는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주님을 찾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서 감사를 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뵙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고 더 지각하게 되고 더 느끼게 돼서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삶으로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그동안 그냥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욥입니다. 회개를 고백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받기만 했지 우린 드린 적은 없잖아요. 드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 뭐 부족할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린다고 뭐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드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욥과 같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선물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회개라는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회하다 이런 의미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겁니다. 욥도 보면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후회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이런 것들을 후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후회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함에는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에서 깜짝 놀랐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후회한다는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정작 후회될 사람들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내가 물로 쓸어버린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후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분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늘 나 때문에 후회하셨던 하나님, 우리 때문에 후회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후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 판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조금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고백일까요? 여러분 당장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회개함으로 연말을 주님 앞에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에 따라 합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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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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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음이 아닌 봄으로. 그렇죠? 만나고 경험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신앙이 바뀌는 거죠. 세 번째,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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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와 위로. 여러분 딱 기억하셔서 회개하면 후회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 받으신다.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 준비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 회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행시는 그래서 인정. 인정. 아, 인정, 경험, 회개 정리를 아주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인정, 경험, 회개. 회개. 정성 목사님 힘찬 설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인정 우리 이행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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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 띄워주세요. 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아멘.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인. 인물 중에 욥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 정신없이 몰아치는 문제 앞에서도 욥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축복과 구원이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없이 몰아치는 정신없이.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주님 인 인사드립니다. 정성 목사님 한자매님 정. 정성과 마음을 다해 화찬사 함께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네. 우리 한자매도 해야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아, 한자매. 네, 저도. 자, 네, 해야죠. 자, 기대해 주시고요. 두구두구. 자, 자, 한자매 이행시 인. 인기는 있지만 세상의 프로그램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기쁨은 없습니다. 네. 정! 정성 목사님과 제가 진행하는 화찬사에는 진짜 기쁨과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스스로 박수. 스스로 박수인가요? 좀 자연스러웠나요? 아, 스스로 말이 박수. 좀 됐죠? 말이 좀 됐죠? 맞습니다. 화찬사와 번개탄에는 참 기쁨과 참 은혜가 네. 있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 왕인사님이 하은자매님 TV 안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과 은혜가 네. 있는 화찬사 번개탄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 번 더 마지막 저는 해볼게요. 네. 인사 많이 합시다. 해피 뉴이얼. 해피 뉴이얼. 네. 정.
정성을 담은 인상은 평범해도 마음으로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 아멘, 아멘. 맞아요. 자, 왕희성님 한 점에 티 안 본다니까 그렇다고 네.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아, 제가 그래서 안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행시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최운준님 보이시나요? 네. 인. 인정합니다. 정. 정성 목사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왕희성님 인. 인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지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민은 북한의 인민. 네. 자, 정. 정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 아멘. 민족을 위한 기도네요. 좋습니다. 지정파 TV님 인. 인사합니다. 정. 정이 많으신 화천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넴0200님 인. 인정하세요. 정. 정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 아멘, 아멘. 간단 명료하네요. 자, 우리 박서희님 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 정석 목사님. 목사님의 찬양은 늘 감동과 위로가 넘칩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시와 그림자님이십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한은재미님 짝짝짝짝짝 해주셨고요. 김하정 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 정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오탄도 막 읽을 수 있는 성장했습니다. 한 점에. 아, 저. 아, 저. 시사는 시간을. 아, 그랬네요. 별별님 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성균이 하은자매님 잘했어요. 키트. 감사합니다. 임선아님 인정합니다. 하은자매님 정말 잘하시네요. 아, 모든 영광 목사님께 제가 자, 감사합니다. 최수원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 정말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소망님 인. 인내하신 구세 주여 정.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라니네 등불 TV님 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과 함께 2020년을 잠깐만 몇 년이에요 지금? 2021년. 1년이구나.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 오타 좀 조심해 주세요. 오타가 나니까 지금 AI가 지금 완전히 버퍼링이 나지 않습니까? 몇 년도지? 까먹었어. 2021년인데 2020년을 네. 마무리할 수 있으라고 네. 해서 지금 갑자기 여기 회로가 지금 막 꼬였어요. 다시 한번. 2021년이죠 지금. 자, 다시 한번 네. 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과 함께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신진 오. 네. 인. 인간적으로 정말 하은 언니 놀리지 마세요. 진자매 놀리지 마세요. 미안해. 자. 똑같죠. 진자매 똑같죠. 아 웃겨. 자, 이혜영 님. 네. 전라도 사투리 해 달래요. 인. 인자 화천사 시작해 불어요. 정. 정말로 기다렸다니까요. 아, 전라도 사투리는 진짜 잘한다. 많이 들어서 그런가? 좀 어색한데 근데 그래도.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하네. 좋습니다. 송상무 열림 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온맘 다해 정. 정성 다해 주님만 바라보고 더 깊이 사랑하는 2022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지인 자매님. 유유유유유유유 하셨습니다. 울고 계시잖아요. 야야 비싸죠. 자 정복권사님 인. 인사합니다. 정. 정말 빨리 들어오고 싶었는데 유유. 아이고,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자, 잘하십니다 하은님. 이성균님 인.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인님 목요일에 정성 목사님 놀리세요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함부로 놀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저 없는 자리에서 놀리라 그러는 건데 아... 저는 그렇게 언급되면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놀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외야 의외야. 자, 왕희선님 저건 우유가 아닙니다. 우우입니다. 우우. 우죠. 좋습니다. 정성 목사님 놀리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 없을 때 놀리는 거거든요. 마음껏 놀리시면 저는 좋습니다. 즐기십니다. 얼마든지. 네, 많이 네. 놀려주셔도 제가 돼요. 또 놀리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보기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도 좀 해주시고. 네, 저 놀리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잘못 말했다.
잘못 말했다. 맞아요. 좋습니다. 더 큰 이제 보복이 기다려요. 아, 전 보복 안 해요. 계속 이제 흉내 내는 것 뿐이지요. 아, 보복은 아니다. 저 보복 안 합니다. 계속 이제 흉내 내는 거지 목소리. 나는 신지인. 똑같다 그죠? 왜 이런 소리가 나와 있지? 목소리 똑같죠. 신지인. 우유인 줄 알려주지 않으면 다시 보기 안 한다는 뜻인가요? 하셨는데 제가요 그 목사님, 교회 가는 길은 제가 자주 다시 보기 해요. 목사님 다시 보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럼요. 제가 네, 저는 진짜 자극받을 만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교회 가는 길을 진짜 사랑합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네.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지금 오늘 그 신청곡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교회 가는 길에도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응원인가? 제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 제가 맞는가? 신지인 자매님 흉내 낼 때는 목사님 나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행전 사랑한다 할 때 안 나빠요. 좋은 분이셨네요. 좋은 분이셨네요. 뭔가 되게 현대 아이돌 음악 인트로 같았어요. 지인 자매님 지금 급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지금 아니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마음껏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는 신지인 자매가 불러주세요가 거의 대부분. 네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아예 지정곡으로 이강훈 전사님하고 성교사님 같이 좀 분배를 잘 해주셔요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 지인 자매님을 정말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성탄절 신청곡 남겼지요 하셨고요. 아~ 놀리고 키워주기라고. 자, 제 이재진님 인. 인정 ENC 도전. 아 죄송합니다. 인재 언제까지 정 정이 들려나 해주셨습니다. 계속 정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신청했어요 하셨는데 아, 네, 여러분 잘 나눠서 저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을 진짜 좋아해요. 맞아, 저도 재밌어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주 다시 보게 하고 찬양도 있고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주제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그것도 좋은 진짜 두 사람이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 진행을 맞아. 너무 잘해. 이제 약간 역전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 놀리시는데 네. 지인자매가 생각보다 강원준 두사님이랑 잘 이렇게 뭐지? 투닥투닥? 티키타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 케미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인자매 저도 화장실 좋아해요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아, 항상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인자매 꼭 들어와서 1부만 하고 2부에 안 나와. 목사님 2부에 어디 가더라고. 아니 다른 분들은 일부도 안 들어오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좀 적어요. 저조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좀 해주세요. 그것도 많이 오셨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더 원 플러스 원을 드리고 오시면 좋겠다. 저는 VIP예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개근상 네. 드려야 되는. 2부에 지인자매 하고 불러봐야 되겠다. 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네 출석 체크해서 이렇게. 지인자매만 출석 체크해야 되겠다. 지인자매 해야 되겠네. 놀리는 걸로요? 레슨 없으면 끝까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지금 꼭 있으란 얘기는 아닌데 확인은 해볼게요. 자, 정자매 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 정성 목사님, 지인 언니 말투 따라하시면요, 지인 언니가 두 배로 놀릴 거예요. 저 좋아합니다. 목사님은 네. 좋아한다니까. 교회 가는 길에서 저 마음껏 놀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좋아하세요. 네. 저 마음껏 놀려주세요. 네, 지인자매 기대합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놀릴지. 오늘부터 편곡보다 더 고민이다. 내일 모레 어떻게 놀리지? 좋습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네.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얼굴을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나기를 좋아요. 원하시거든요. 진짜 못 놀리는데. 그러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편곡보다. 이게 이강훈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제를 꺼내 줘야 또 진짜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 맞아. 강훈 선교사님 얘기를 안 하면은. 스스로 아 저 할 말 있어요 그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강훈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나 놀려달라고. 정성 목사님 놀리기 주제로 한 주 가는 그래, 건가요? 한번 해달라고. 또 지인 찬양과 시아 그림 찬양을 한번 불러주면 참 좋겠다. 아 그렇죠. 좋죠. 그거 불러주면 좋겠다. 아 기대된다 진짜. 뭐야? 하늘의 축복. 이거 뭐 하셨었나? 시작.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이걸 했대요.
했대. 했구나. 아쉽다. 그렇구나. 못 봤네. 아 뭐가 있지? 항해자를 한번 들어볼까? 항해자요? 신지인 버전의 항해자 들어볼까? 항해자 너무 어려운데? 아, 기대가 되긴 한다. 아 그 사랑 사랑인가 봐요인가? 사랑인가? 그게 사랑인가 봐요. 어 그 그 노래도 그래. 잘 어울릴 사랑인가 것 같아. 봐요 한번 해줘요. 네, 진자매. 진자매. 네? 꼭 여러분 네. 별별님 가서 꼭 남겨주세요. 사랑인가 봐요 불러달라고. 그건 성교사니까 그러니까 저 이강훈 성교사 했는데 지인자매 스타일로 아, 한번 네, 들어보고 싶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진짜. 막 나오면 아, 박사님 와 똑같아요. 이지훈님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어 신진다면 네. 네 하셨네. 네 좋습니다. 사랑인가 봐요. 불러주세요. 신청 완료. 항해자는 성교사님이 부르시고. 야 우리 재밌는 프로다. 그러게. 신청 받는데 우리가 막 또 신청해. 아 남의 프로도 다 기획해주고 막 지금. 야 여러분 저기 다음 주 요번 주에 이번 주에.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사랑인가 봐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신청 게시판에 올려야 네. 되겠네요. 조만간 이렇게 됩니다. 교회 가는 화찬사. 아, 목사님 그런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화찬사 그런 거 안 돼요. 항해자 부르다가 하늘이 열리고 노래지는 경험을 했었죠. 아, 하늘이 열리고 노래죠. 진짜님 더블로 부르심 따라 추가요 싶네요. 아, 부르심 따라도 불러주세요. 아유 바쁘다 우리 진짜님. 죄송해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함으로 겸비함으로 악한 길을 떠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회개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반응해 주고 계신데 신지인 자매는 여러 곡 신청했더니 얼굴이 노래졌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김전목 권사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심지어님 회사 휴가라 오랜만에 제대로 듣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화찬사 시간이 마음껏 누리소서 박선희님. 그리고 심지어님 좋은 시간 되세요 하셨고요. 심지어님께서 권사님 왜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기다렸어요 하셨어요. 김전목 권사님 하정 하셨고요. 내년에도 화천사 계속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지인자매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맞아. 벌써의 가사랑 음악이 너무 잘 어울려서 더 찬양이 와닿는다고 맞아. 했습니다. 어떻게 코드를 이렇게 썼을까 싶어. 그러니까요. 지인 이 찬양 하은자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아닌가요? 가장까진 아니고 좋아하는 찬양인 걸로. 네,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찬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김영민님께서 지인님 맞아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라 더 은혜로워요. 맞아요. 하셨습니다. 가사가 진짜. 맞아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 찬양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참 귀한 찬양이죠. 자, 최석주님 인. 네. 인사불성이 되어도 정.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인사불성. 네. 오, 좋습니다. 축복의 통로님 아멘 아멘. 회복하게 회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 주님 부어주소서 하셨고요. 아멘. 별별님 인. 인도하시는 주님 정.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집 네. 지런프님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정성 목사님, 김하은 자매님, 저는 정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하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을 가사로 한 찬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 괴물 같은 저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을 위해 저는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 김석균 목사님의 나의 남은 생에는 신청합니다. 아,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네. 나의 남은 생에는 아, 이 찬양 너무 어려워요. 부르신 그런 진짜 귀한 찬양이에요. 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아, 진짜요? 사역 때 많이 부르세요.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우리 정유민님께서도 아, 이제 사역자의 길을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하은자매의 목소리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박수.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생에는 복음의
아멘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어떻게든 보면은 좀 삶을 좀 돌아보는 맞아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약간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또 김석규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맞아. 이 곡을 쓰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건강에 좀 이상이 좀 와서 네, 좀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되셨는데 그렇구나. 어쩌면 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저도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된 찬양이어가지고 네.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이제 곡을 익혔어요. 근데 목사님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 찬양 그렇지. 영상 밑에 네. 더보기를 누르니까 목사님이 어떤 묵상과 어떤 생각 들 기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곡이 나왔는지가 간증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번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참 귀하잖아요.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아...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언제? 진짜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최근에 제 노래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랬구나. 연세는 많으셨던 선생님인데 45년 광복 중이시니까 아. 그래도 돌아가실지라고는 그렇지. 생각을 못했던 나이셨어요. 가까이 계신 분이. 네, 그랬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선생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진짜 사명을 그렇지. 따라 사셨던 부분들도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또 내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진짜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뭐 얼마 안 남은 인생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 고백이 평상시에 우리의 맞아 일상에서 네, 일상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은혜의 통로되어 살리라 얼마나 귀해 그렇죠? 맞아요. 찬양들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찬양 너무 좋다고 그러게요. 목사님은 처음 듣는데 너무 좋다고 더 연습을 많이 잘 해올 걸 그랬어요. 제가 부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더 이 고백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별별님 이 찬양 너무 어려워했고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맞습니다.
아 마르다 같은 나의 인생이요 하셨죠. 아이고 바쁘시구나. 네 김석규 목사님 저번에 방송국에서 보셨다고 촬영 오셨대. 어, 이성교님께서 김석규 목사님께서 보시면 뿌듯해하시고 기특해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찬양을 쉽게 부르다니 대단해요. 아, 쉽게 부르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래하시면 안 돼. 쉽게 부르진 않았어요. 화장자매 지금 시간 퇴비한다고 네. 지금 벌써. 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김영만님 주님 최고입니다. 아 김영만님 네, 감사합니다. 이하영님 몇 년 전 이 찬양 듣고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며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찬양 진행하시나요? 김석규 네. 목사님이요? 그럼요. 저랑 같이 지금 네,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계시죠. 아이고 참 귀한 찬양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의 통로니까 하면 너무 시간이 없겠다. 그죠? 네. 너무 길고 우리 예은 김종복 권사님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아 시가 한번, 있었군요. 네 시를 고백이라 그래요. 편지라 그래요. 네, 편지 좀 와, 읽어드리고 네. 제가 선곡한 곡을 한번 들려드리면서 네. 우리 1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김종복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봅니다. 그냥 감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편지를 그분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당신의 귀염둥이 정복이에요.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나요? 그저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 꿈만 같았고 다시 돌아보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험하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 길이었지만 그 시간은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교만과 위선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정복이는 오늘도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정복이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그대여, 새해에도 오직 그대만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도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편지인데 네, 약간 시처럼 느껴져요. 그런 편지. 벌써 정복권 선생님 막 울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정복이에요. 이걸 원래는 복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당신의 귀염둥이 복이에요. 이러면은 모르는 분들은 복이 누구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복으로 정복. 바꿨어요. 아, 그래서 복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복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얼마큼 또 친밀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아빠 들어요. 아빠 은이에요. 오, 난 못할 것 같아. 아빠 당신의 귀염둥이 은이에요. 난 못합니다. 아빠 당신의 귀염둥이 석이에요. 무슨 잘 어울리신데요? 이게 별로 이렇게 친근하지 않으면 좀 못하거든요. 네, 되게 친근하시니까 에이. 복이에요. 아, 나 못해. 정복이에요. 하은이에요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은이에요는 못하고. 그래서 새해에는 그대만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진짜 아멘. 정복 과사님 저 애교 많아요.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애교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좀 애교 섞인 그런 표현으로 인사를 많이 합시다. 목사님은 네. 자연스러우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목사님은 자연스러우셔. 나는 하나님 당신의 귀염둥이 푸예요. 푸예요. 좋다. 푸예요. 푸예요. 뭐 이런 거. 별명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백 이 편지를 보고 생각해놓은 곡이 아바 아버지예요. 아~ 네, 아바 아버지. 딱 잘 어울려요. 아빠라고 딱 네, 어울리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선곡했거든요. 이 찬양. 권사님 실제 모습이 딱 댓글 것 같다고. 아 그대로세요. 맞아. 임주연님 푸우 하고 웃으세요. 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고백하고 1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
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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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네.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선곡 사연과 딱이에요. 인트로 대박. 지인자매가 인트로 대박. 오,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고백해주고 계시고요. 지인자매 같이 묵상하게 되네요. 유유. 또 하 우리 사모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만져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딱 5분만 잠깐 쉬었다가 2부에 저희가 정말 곡이 진짜 많아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인자매 출석 체크합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번진정 번아 찐아 정아. 자, 순식간에 많이 나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들어오실까요? 다시 들어오시 바라고요. 지인자면은 지금 있다고 있으면 있다고 남겨주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아이고. 아, 저 손가락은 제 손가락이 아닙니다. 아. 전 지금 출장 나와 있어요. 아나 누구냐 넌? 누구겠어요? 제가 제 손인데. 했죠. 제가 따라라 했죠. 누구 손인지 원. 누구 손인지 원. 임 목사님이나 정성 목사님 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정성 목사님 손이었지요. 진짜요?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임무현 목사님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 저렇게라도 손가락을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고도 임 목사님이다. 네. 어서 나오이소. 맞아요. 보고 싶으셔갖고 그러는 보고 거예요. 그래요. 자, 임무현 목사님 인 인정합니다. 화찬사는 정 정말 개편되지 않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 찬양이. 네. 인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합니다. 정!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 네. 인정, 이행시. 거의 뭐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아, 네. 사장님 맨날 잘해가지고. 아, 자, 지인자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밥하고 응? 씻으면서도 못 나가고 듣고 있어요. 개미지옥인가. 계속 물어봐야지. 아, 지인자매 지금 있지요? 막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 네. 아싸 아싸. 자, 찬양이를 네.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진짜 최고야 인정. 그러니까요. 아유, 인정. 감사합니다. 찬양이는 정말 사랑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2부에서는 사연과 신청곡이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쁩니다. 아주 바빠요. 자, 먼저
우리 정말 네. 긴 사연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님의 사연인데요. 네, 네. 긴 사연이에요. 우리 네. MR을 쫙 틀어주면서 네. 우리 저기 하연자매가 쫙 길게 읽어줄 텐데 네.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네. 너무 귀한 고백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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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선자매 언니 인내하라 그리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 아멘. 오 찬양 그 아버지의 그 따님이네요. 맞아요. 이부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인자매 밥도 할 줄 알아요. 애기가 밥을 다 하다니 나도 못하는데 애기가 밥을 하다니 지금 밥하고 막 이렇게 쌀 씻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지인자매 있죠? 지인자매?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허찬사는 계속되는군요. 기도하고 있고 선포했는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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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가 중간중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밥 맛있게 해드세요.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축복의 통로님의 사연인데 네. 정말 길어서 솔직한 고백.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한번. 소개해드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이요. 나 어떻게? 자, 한번 축복의 통로의 송노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군에서 중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이자 공부와 담을 쌓은 고등학생 남매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전 여러 상황 속에서 밀려 일찍 경제활동을 했기에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결혼하고 지내다 우연한 기회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부업으로 시작한 과외가 지금은 전업이 되어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직이란 말이 있듯이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학업 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공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야단도 치며 엄마이자 누나이자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녀석들은 집보다 저의 집을 더 좋아하고 틈만 나면 와서 쉬다 가는 아이들의 쉼터가 되었고 졸업 이후에도 편하게 들려서 쉬다 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곳에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이 생겼고 저 역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란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착각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런 저의 숨겨진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했고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은 너무 한심하게 생각했고 어떨 땐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게으르고 핑계가 많고 세상 물정 모르고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부모님 보호 아래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모습에 거짓말까지 이런 부분에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싫어서 얼마나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는지요. 한 번씩 그런 모습을 제가 고쳐보겠노라고 아주 송곳 같은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몇몇 좋지 못한 아이의 행동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국 형편없는 아이, 구제불능이라는 프레임을 제 맘대로 씌워놓은 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 제안하는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라는 자만과 오만이 스멀스멀 올라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럴수록 더욱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저희 집 남매가 제가 가장 경멸하는 모습들로 선생님께 형편없는 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채 상처받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삐뚤어지는 모습을 통해 학교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선생님의 송곳 같은 말로 상처를 받고 아이의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해서 뭐 그런 교사가 있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마음 한켠에 찔림이 있었고 그때서야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저는 다르다고 애써 부인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제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으로 남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는지 남매를 통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죠. 아이들에 대한 저의 판단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또 송곳 같은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의 한마디, 저의 생각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는 저의 잣대가 아닌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자아가 남아 있었어요.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마지막 지난 2주 결국 폭발해서 또 송곳 같은 말을 내뱉고, 또 마음으로 이 녀석은 구제 불능이구나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아, 또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하며 다시 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회개하였고,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게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보기엔 공부도 잘하고 밝지만 가슴 한켠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족 간의 상처, 사랑의 결핍, 친구 관계의 상처 등등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눈과 그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인데, 제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좋지 못한 모습은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저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이고 뜻인데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곳에 제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만나는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은혜 송경민 찬양 신청합니다. 네. 아, 어쩌면 우리 축복의 통로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뭐 어떤 좋은 프레임들이 다 씌워져 있겠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 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 순간 드는 그럼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이분 어쨌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마음이 구하고 계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추가했어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길게 만들었어요. 너무 귀한 고백이어서 아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회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위로해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 맞아요. 왜 그 귀한 선물을 왜 드리지 못했을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 여기서는 밝게 이제 설교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아멘. 거고요. 하나님께 아멘.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귀한 고백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 자매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사연 들으니 정말 쿡하네요 하셨고요. 아, 한 언니가 음악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긴 사연을 읽어야 해서 목사님의 배려로 BGM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BGM 깔았습니다. 네. 자, 우리 화천사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빛된 교회 TV님 오셨고요.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인자매 계속 찾으니까 아이디 빌려드릴 테니까 누가 좀 살려달라고 지인자매가 구조 요청을 임주연이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나는 자신 없지만 정성을 다하여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 대박 신지 음악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그렇죠. 저도 말하는 게 느려져요. 차분해지고. 맞아요. 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축복의 통로님이 신청하신 은혜 바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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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백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님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놀라운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자, 우리 리버브가 계속 들어가 있네요. 자, 공연장 같았어요. 공연장 같았어요. 네. 자, 우리 이거 화연자매 유튜브에 라이브로 올라온 거 봤습니다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하연이에게 우리 이재진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동생분의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불러드릴 곡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신청곡 다시 한번 신청곡 네. 올려주세요. 미리 득점쇼 좀 해주셔야 그쵸, 저희가 맞아요.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 신청곡이 많이 없으면 네. 즉석에서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네. 다 못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징점쇼 좀 KR에 네,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이네요. 진짜 빠르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솔로몬님 소개해드릴까요? 네, 솔로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번개탄 가족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상곡 성결교회 정승한 청년입니다. 기도하면서 공황장애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요. 공황장애가 계속 재발되어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한동안 웃어본 적이 없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일도 못하고 위축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날씨가 추운데 교회 성전 건축이 잘 되어서 내년 2, 3월에 새 성전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환난과 걱정 근심이 사라져 직경을 넓혀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정성 목사님, 김한 자매님, 번개탄 가족분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신청곡은 시와 그림의 경상을 넘어와 여호와니씨 두 곡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환란과 건성으로 뭐라고 한 거야? 환란과 걱정 근심을 환란과 건성으로 정상을 넘을 정성을 넘으라고 좋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한 자매가. 자 우리 솔로몬님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아, 기도 제목 네.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석을 넘자. 자 정상을 넘어를 제가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동안매력님 거 소개해드리면서 네. 부르심 따라 부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할게요. 아, 먼저 네. 정상을 넘어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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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든 것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너인 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를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너 포기하지 말고,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을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더 위인 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를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아멘입니다. 이 찬양은 대형 교회에서 네.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우리 작곡가가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선물들, 더 큰 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포기하지 마라. 아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아멘.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AI 업데이트를 안 하시니까 버퍼링 걸린다고. 아 저요? 네.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와 너무 좋아요. 피아노도 목사님 찬양도요. 최승희님 첫 소절부터 은혜입니다. 맞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몸이 뻐근해서 여호와 니시로 으쌰으쌰 일어나는데 시작하면 찬양은 언제나 받았습니다. 첫 고음을 저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시는 목사님은 대체. 그러니까요. 진짜 매님께서 부드럽게. 별별로 이걸 신청했어야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자 우리 임지연님 그쵸 지은님 고음도 따뜻해서 말이죠. 정성 목사님 찬양 너무 따뜻해요.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아멘. 지하철인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깊이 빠져듣게 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음도 편안하고 따뜻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건 아니지요. 아멘. 과정은 길더라도 저도 포기하지 않을래요. 지인자매 그런 사연이 지인자매 듣고 있죠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안승균님 방금 그 찬양 제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시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 정상을 넘어서는 그건, 아 감사하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사연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 하정 자매의 거를 먼저 좀 소개합시다. 이거 진짜 너무 떨린다. 떨리죠.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두 번째로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던 날이었어요. 특송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다짐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기도 제목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녀의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신청곡은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아, 네, 정말 하나님 안에 기도 제목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 하은자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곡을 들어보니까 네. 어린아이들 합창단이 부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른이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잘 부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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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핸디캡팅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기대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지한 씨 화이팅! 그죠? 이거 두 명 이상에서 해야 되는데 두 명 이상에서 해야 돼요. 진짜 이거 혼자 백선이 아 어떡해.
이거 약간 벌칙 제가 당한 그 뭐지 걸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뽑기 해서 자, 아 박수.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마야. 자 분열 시작. 좀 떨리네요. 네.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나님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치고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 진짜 어려운 곡이네. 아, 네. 그래요. 진짜 너무 잘했다. 이거를 아예 한 가지 발성으로 하면 하겠는데 네. 피아노 치면서 세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신이 안 너무 좋죠. 한자매님 버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야, 좋습니다. 언니 안 웃게 단체 기도해야 할 것 같다고. 아, 너무 어려웠어요. 중간에 빵 터질 뻔했죠, 그죠? 아니 가사 이 악보 자체가 너무 화질이 낮아가지고 가사가 너무 안 보이는 회복하고 거예요.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거. 화목하고 그쵸? 아예 잘못 말한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뭐 틀렸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악보가 좀 깨끗한 악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노래인데 최승희님께서 올해 번개탄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아, 감사해요 정성욱 선생님과 하는 장면이 큰 힘 얻고 감사했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별일 나중에 친구가 이거 바이올린 연주해준대요 하셨고요 차라리 바이올린으로 하면 좋겠다 한자매님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찬양하실 때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이 곡 3년 전인가 초등부에서 성탄 발표 때 뮤지컬 했던 곡이에요. 아 뮤지컬 느낌도 있네요. 곡이. 그렇죠.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스토리가 있으니까. 31일 콘서트 이야기도 해달래요. 네. 이야기해드릴까요 지금? 네. 제가 31일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감성팡님 코가 막혀가지고 감성팡 31일날 감성팡님과 감성팡님과 됐다 감성팡님과 그리고 기타리스트 임태준님과 함께 제가 연말 공연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 자작곡과 그리고 여러가지 커버송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위로하고 또 힐링도 해드리고 또 응원한다는 마음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이제 순송 리스트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장에 오실 분들은 제 페이스북 그 글에 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매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일입니다. 저녁 7시. 네. 저녁 기대해 주시고 7시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일 저녁 7시부터 몇 시간이에요? 딱 1시간 1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다 끝낼 맞아, 예정입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바쁜 저녁에 날이니까요. 네, 30일 홍구영신 예배 맞아요. 준비하는 분들 다들 계시거든요. 다들 바쁘셔서 네, 딱 1시간이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아직 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오지 않으셔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네네. 많이 함께해 주세요. 아멘. 하은 언니 잘했어요. 고마워요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하은 언니 목소리가 뭔가 더 가슴 아프게 들린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조금 있었어서 선생님 보내고 하면서 그러게요. 만감이 교차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요. 곡이 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맞아요.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눈물 감동 은혜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가사 틀리면 어때요?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뭐. 아, 아멘. 네, 지인자는 우와 하셨고 한재민이 코도 그렇고 손가락도 다치시고. 네, 몸살 감기 걸리고 다치고 지금 약간 순환 시대네요. 너무너무 빨리 축하드려요, 한재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은 예매 안 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온라인도 예매해야 하는데요. 저에게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제가 링크를 네. 보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먼저 제가 아까 못 부른 네. 여호와 니시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어떤 분 이걸로 힘내신다 그랬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실 때 이 찬양 그렇죠. 들으시면서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날 대적할 것이냐
앞에 설 것이냐.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이냐. 그는 내 앞에, 그는 내 앞에 서보라.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이냐. 그 누가 날 유혹할 것이냐. 그 누가 날 묶을 수 있느냐. 주님을 높일 자 있다면 그는 내 앞에 나오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두운 날 두려움 없네. 그 능하신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다 달아나리라. 세상에 기가 막힌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따라가리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두운 날 두려움 없네. 능하신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다 달아나리라. 세상에 기가 막힌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신을 나는 믿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아싸 아싸. 모두 힘내세요. 아싸 아싸. 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불 끈지고 됐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멘. 아멘. 따라가리라. 와 아멘. 짝짝짝짝 하셨습니다. 아 진짜 힘이 나네요. 이 찬양 네,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 뛰어. 숨 막혀.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멘. 믿음이죠 믿음. 아멘 아멘. 따라가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네. 동안매력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성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성탄 축하 예배 때 칸타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네요. 올 초에 다친 다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고요. 집사 임명도 받고 올해 초등부 총무로 섬기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일이 많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청곡은 부르심 따라 그리고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아, 신청해 주셨네요. 네. 부르심 따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쌓아올린 모든 소망 주 앞에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따라 시아그림 찬양이 많다고. 진짜 그러네요. 마스크 쓰고 부르는 프로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나도 그럼 다음 주 더 마스크.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네. 이제 역전되리라 한번 들려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현장이 바쁘다 오늘. 네, 오늘 좀 바쁘네요. 어, 이거 키가 왜 이렇게 어 이래요. 어렵네. 잠깐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
지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후, 아멘. 번개탄 방송이 있는 한 화천사는 계속 간다. 아멘. 기도를 아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목사님 오늘따라 고음이 어려운 곡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목사님의 따뜻한 고음으로 환자님 힘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별별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별별님 사연입니다. 전 일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바빠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래 쉬다가 일하려다 보니 많이 지쳤나 봐요. 그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신청곡은 이종윤의 삶의 예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사연 올렸던 날 불러주셨던 찬양이 삶의 예배예요. 하은 언니가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도 바로 찾아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지만 살짝 죄송하기도 했네요. 그럼 모두 2021년 마지막 한 주도 파이팅하세요. 샬롬. 샬롬.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은 자매가 불러주고 네. 삶의 예배를 저보고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일절씩만 부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삶의 예배 먼저 갈까요? 아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분 들어갈까요? 네. 네. 일절씩만 부를게요.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터져서 바쁘시네요. 자,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소만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이에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1년 만에 들으니 좋으네요 근데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저 삶의 예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아쉽다. 아, 그래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세요. 이거 다시 한번 주세요. 제대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내 안에 이루어주게 하소서. 아멘. 메들리 찬양 너무 좋아요. 메들리 찬양.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언자매님께서 네, 마지막이네요. 정말 한 주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퇴근 시간이 오면 그렇게 좋대요. 네. 근데 끝날 때쯤 꼭 와가지고 진료받는 분들이 계시면 짜증이 나는데 왜냐면 갈 때가 됐으니까?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아, 버스가 금방 끊긴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그랬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도 근무를 서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시청하셨거든요. 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2021년 마지막 화천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올지 모르겠네요. 기도 빡세게 했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화찬사는 절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찬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찬사가 없어진다는 건 이 두 명이 잘 돼서 그런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김한자매 시집가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2시 반에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번뜩톡은 2시 반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좀 이따 안 오면 배신입니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갑니다. 뿅 뿅